안녕하세요. 어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연락드렸었던 황시영입니다. 아, 여자 정비사님이 저보다 그 오래 되셨고 해서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연락드리게 됐습니다. 네. 자신과 같은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선배 정비사를 찾아온 것인데요. 지금 뭐 하고 계세요, 혹시? 아, 이거는 지금 저희 이제 차 점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뭐 누유는 있는지 누수는 있는지 그런 거 점검하고 있는 중이에요. 아, 여기는 그러면 수입차만 전문으로 하는 데인가요? 아니요, 수입차하고 국산차하고 다 하고 있고요. 이제 거의 대부분 전차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다양하게 들어와요. 혹시 거기서는 이제 사고 수리를 안 하잖아요. 네네, 맞아요. 그 제가 지금 사고 수리차 하나 작업하고 있는 거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? 네네네네, 네. 좋아요. 평소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. 네, 그쪽으로 가면 돼요.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. 아, 이건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이제 앞에 이쪽을 버스랑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이제 램프도 깨지고 이제 손상이 된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앞에 판넬, 프론트 판넬이거든요. 네네네. 판넬 이거 교환하고 이제 라디에이터랑 이거 다시 이제 올려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. 보는 거는 나중에 도움 많이 될 거예요. 네. 무거워 보이는 장비를 번쩍 들어 수리를 시작하는 선배 정비사. 능숙한 솜씨로 라디에이터를 교체하고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켜주는데요. 그런 선배의 작업을 눈에 담는 신원 씨. 저랑 정비하는 스타일도 조금 다르신 것 같고 손놀림이 진짜 완전 꼼꼼하시고 좀 예리하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확실히 연차도 계시고 제가 오늘 본 것만 해도 빨리 정비사님처럼 그렇게 실력을 쌓아서 정비를 해보고 싶습니다.